What hobby should one have? It depends on what kind of work the person does. A person who works indoors all day may be wise to choose an outdoor hobby. If he or she works alone, he or she may find the most pleasure in a group hobby such as choral singing. A person who works on an assembly line where he or she is constantly part of a group may want to choose to relax alone by collecting stamps or gardening. If a person has a routine job that keeps him or her from any creative satisfaction, he or she can try a handicraft hobby. In short, what hobby should one have? What hobby? Hobby, 취미라고 하는 단어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죠. 사람은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하는가? It depends on what kind of work the person does. Depends on, 무엇에 좌우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것은 the person does,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의 종류에 좌우된다. A person who works indoors all day may be wise to choose an outdoor hobby. A person,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대명사 후로 연결되어 있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ho walks indoors all day? 아, 여기까지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동사 나와 있죠? 그리고 또다시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절이 생기는 거죠. 요쪽 부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루 중에 all day, 하루 중에 indoors, 실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maybe wise, 현명할 것이다. 뭐뭐 한다면 choose an outdoor hobby, 실외에서 하는 취미를 선택한다면. If he or she works alone, he or she may find the most pleasure in a group hobby such as choral singing. 만일 그나 그녀가 혼자서 일을 한다면 그나 그녀는 may find the most pleasure, 가장 큰 즐거움을 발견할 것이다. 어디에서? You know, group hobby, 집단 취미에서. Such as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라 그랬죠? 즉, like의 뜻이 되는 거죠. 뭐뭐와 같은 choral singing, 합창입니다. Choral singing, 합창. 합창과 같은 집단 취미 속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A person who works on an assembly line where he or she is constantly part of a group may want to choose to relax alone by collecting stamps or gardening. A person, 어떤 사람입니까? Who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죠? Who works on an assembly line where he or she is constantly part of a group. 아,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where가 나와 있죠? where,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 and structure로 이동하겠습니다. 관계부사 wher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개의 문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The world is a stage. 세상은 일종의 무대이다. Every man must play a part in the stage. 모든 사람들은 그 무대에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자, 이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A stage, 요쪽에 the stage, 같은 부분이죠. 근데 요게 그 in the stage까지 하나의 덩어리로서 같이 묶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stage, 그리고 in the stage, 이렇게 묶일 수 있죠. 그런데 in the stage라고 하는 거 어디 어디에 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뭘 나타냅니까? 바로 장소를 나타내죠. 장소를 나타내는 것, 앞 문장에 stage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표현 바로 wher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here를 우리가 관계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관계, 서로 두 개의 문장을 관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부사가 왜 붙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스테이지를 선행사라고 얘기하죠. 선행사가 이 부분에서 every man must play a part, 이 부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춰준 거죠. 무슨 역할 합니까? in the stage 이런 개념이니까 바로 장소 개념이 되는 거죠. 장소를 나타내죠.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장소, 시간, 방법, 기타 등등은 전부 다 우리가 부사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 부사라고 하는 말에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관계 부사 외우입니다. 스테이지는 선행사가 되고요. 그리고 관계 부사절은 무슨 절입니까? 부사절이 아닙니다. 부사절이 아니라 스테이지를 시켜주는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무슨 역할? 네, 어떤 경우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부사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고,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장소 부사고의 역할을 할 때 관계부사 where를 쓰게 됩니다.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The building where we work stands on a hill. 빌딩이라고 하는 이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건물 안에서 일하다
건물 안에서 즉 장소 개념의 부사하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가 쓰인 겁니다. 건물 안에서 in which 물론 대신해서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place where people buy and sell things is called a market. 선행사 the place가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here 대신에 in which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the place 다음에 is called a market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문장 보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문장을 보시면 훨씬 더 문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판매하는 장소는 시장이라고 불린다. 관계부사 왜요? 여러분들 느낄 수 있겠습니까? 관계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왜요가 있으니까 장소 개념의 부사가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 그녀가 끊임없이 컨스턴트리 끊임없이 집단의 한 부분인 조립 라인 자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나 그녀가 끊임없이 조립 라인에서 장소 부사구가 되죠. 조립 라인에서 한 집단의 부분이다. 바로 그러한 조립 라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자 이제 동사 찾아가 주면 됩니다. 동사 may want 원할 수도 있다. 무엇을 원합니까? relax alone 혼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collecting stamps 우표를 모으거나 혹은 gathering 정원을 다듬음으로써 If a person has a routine job that keeps him or her from any creative satisfaction, he or she can try a handicraft hobby. In short,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 예, 일상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틀어박힌이라는 뜻도 있죠. 늘 하던 일, 그 말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틀어박힌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자, 이쪽 부분 이렇게 우리가 묶어놔야 되겠죠. 무슨 절입니까? 강괴대명사절이죠.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봐야 되죠? keep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from이라고 하는 표현 봐야죠. 누가 무엇 많은 것을 막다 방해하다 그나 그녀가 어떤 창의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막는 틀어박힌 일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나 그녀는 handcraft hobby 그것은 공예입니다. 공예 취미를 가져볼 수도 있다. In short 간단히 말해서 줄여 말해서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됩니다. What hobby should one have? It depends on what kind of work the person does. A person who works indoors all day may be wise to choose an outdoor hobby. If he or she works alone, he or she may find the most pleasure in a group hobby such as choral singing. A person who works on an assembly line where he or she is constantly part of a group may want to choose to relax alone by collecting stamps or gardening. If a person has a routine job that keeps him or her from any creative satisfaction, he or she can try a handicraft hobby. In short, After Columbus traveled to the Americas, the Europeans began to import many kinds of products from the New World. Some of the products are well known, such as coffee, cocoa, tobacco, tomatoes, corn, potatoes, pumpkins, and strawberries, some of which are little known today. Let's take an instance. For two centuries, one of the most important New World exports was the cochineal. This small red insect was used for making red cloth. It is still used for this purpose today, and some insects are still exported from the Americas. However, with the invention of chemical colorants, the demand for the cochineal has... After Columbus traveled to the Americas, the Europeans began to import many kinds of products from the New World. after 나와 있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쪽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죠. 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주절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여행한 다음에
유럽 사람들은 뭐뭐 하기 시작했다. import. 예, 수입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많은 종류의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어디에서? New World, 신세계. 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메리카를 말합니다. import, 수입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export 한다면 수출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블랙보드로 이동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import, 수입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여기서 I'm이 붙게 되면 안으로라고 하는 편입니다. 포트라고 하는 편은 항구라고 하는 뜻이죠. 항구 안으로 물건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수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export, 수출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EX가 붙게 되면 바깥으로라고 하는 편입니다. 포트, 항구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왔죠. 그래서 항구 바깥으로 가는 것. 그래서 수출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IM, EX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Some of the products are well known, such as coffee, cocoa, tobacco, tomatoes, corn, potatoes, pumpkins, and strawberries, some of which are little known today. Some of the products, 몇몇 제품들이 되겠죠. Well known, 잘 알려진 몇몇 제품들은 잘 알려져 있다. Such as, like의 개념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뭐뭐와 같은 제품들, 커피라든가 코코아, 토베코, 담배가 되겠죠. Tomatoes, 콘, 옥수수, 포레로스, 감자, 펌프킨은, 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호박이라고 하는 뜻이죠? 스트로베리,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딸기죠? 이와 같은 몇몇 제품들. 그런데, some of which, 몇몇 제품들은 are little known today, 오늘날 그다지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Let's take an instance. 예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자. For two centuries, one of the most important new world exports was the cochineal. For two centuries, 2세기 동안 one of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one of 다음에 무엇을 찾습니까? 복수명사를 찾으세요. 복수명사. 그리고 동사는 어디에 맞추죠? 요 one에다 맞춥니다. one에다 맞추니까 동사는 바로 단수동사가 되겠죠. 이것을 한번 칠판에서 정리해볼까요? one of 복수명사. 그리고 그것은 단수동사. 왜? 복수명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에다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동사가 되는 거죠. 문장 보세요. 원어버 나왔습니다. 복수명사 찾으라 그랬죠? 수출품 중에 하나는 거치니얼. 거치니얼, 연지벌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연지벌레였다. 자, 이제 문장 전체를 보면 The most important new world export. 가장 중요한 신세계 수출품 중에 하나는 연지벌레였다. 여러분들 문장 볼 수 있겠죠? 원어버가 나오면 무엇을 찾으라? 복수명사. 그리고 동사는 단수동사. This small red insect was used for making red cloth. 이 작은 빨간색의 곤충은 making red cloth. 빨간색 철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 즉 염료로서 이용되었다는 얘기죠. It is still used for this purpose today, and some insects are still exported from the Americas. Still, 여전히라고 하는 표현 알고 있죠. 그것은 여전히 사용된다. For this purpose today, 오늘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일부 곤충들은 거치니얼을 말합니다. 여전히 수출되고 있다. 어디에서? 아메리카로부터 수출되고 있다. However, with the invention of chemical colorants, the demand for the cochineal has chemical, 화학의라고 하는 뜻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colorant, 염료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학염료, 화학염료의 발명과 더불어서 demand, 수요가 되겠죠. 거치니얼에 대한 수요는 어떠어떠하게 되었다. After Columbus traveled to the Americas, the Europeans began to import many kinds of products from the New World. Some of the products are well known, such as coffee, cocoa, tobacco, tomatoes, corn, potatoes, pumpkins, and strawberries, some of which are little known today. Let's take an instance. For two centuries, one of the most important New World exports was the cochineal. This small red insect was used for making red cloth. It is still used for this purpose today, and some insects are still exported from the Americas. However, with the invention of chemical colorants, the demand for the cochineal has increased.